궁금하겠지? 회사가 몰락하는 경우 아니면 손절 치지 말자고. 회사가 나빠지는 경우에는 손절 치는데 회사 멀쩡히 있는데 안 갈 것 같아가지고 막 손절 치잖아? 손절하는 버릇이 막 들어. 막 그렇게 손절 치다 보면, 그리고 우리 보면 내가 얘기했잖아, 우리 타겟이 누구라고? 직장인들이나 어? 투자에 아예 감이 없는 경제 문맹들이 그냥 적정 그냥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그 정도 수준이야. 생존 이런 거랑 다른 거야. 어? 나는 그거 진짜 싫어해. 무슨 뭐 생존 재테크 뭐 어쩌고 생존 뭐 어쩌고 있잖아. 뭐 생존 경제 생존 있잖아. 사기치기 딱 좋은 말이 그거야. 생존 들어간 무조건 뭐 믿고 걸으세요. 그 아저씨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? 최 사장님? 그런 거잖아. 그러니까 이제 좀 기다리면 돼. 기다리면 온단 말이야. 회사를 조금만 그 체킹만 하면 돼.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. 이마트 뭐 떨어졌다고 그냥 뭐 손절 까버려? 아니 뭐 잘 굴러가잖아. 사람 엄청 많더만 스타필드라. 스타벅스 사람 많더만. 그럼 됐지 뭐. 근데 이거 그런 것들을 사실 이게 좀 어렵거든.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가장 큰 문제가, 야 이거 오늘 길어진다, 짧게 라이브 하려고 그랬던 거 안 되겠네.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비싼지 싼지 그걸 몰라. 그걸 모른다. 사람들이 가치 평가를 못 해. 그 강남 집값 딱 나오면 뭐 반포래면 뭐 30억입니다 그러면 아니 무슨 집값이 30억이야. 그러니까 비싸고 싸고를 모른다니까. 그럼 10억이면 싸다 그러겠어? 아니야. 10억은 싸? 그러니까 경제력이라든지 그 감이 없는 거야. 이 회사가 이 회사가 이 정도 가격이면 이거는 좀 싼데? 이거는 좀 그 감이 있거든. 하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. 근데 얘기했잖아. 사람들 들어왔다가 그냥 맞고 이제 막 떠나는 거야. 그치? 감을 익히기 전에 내가 그냥 다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감을 못 느껴요. 그래서 이 회사 이거 좀 저렴한데 싼데? 이걸 몰라. 그냥 뭐 숫자 오감 보고 뭐 삼성전자 뭐 10만 원 뭐 그러면 10만 원 엄청 비싸네. 그 F9 해가지고 만 원 싸네 막. 그런다니까. 실제로 이거를 갖다가 감을 느껴가지고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야.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후구천 주식판을 있잖아. 난 우리 아들보다도 더 모르는 사람에서부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까지 이렇게 높아서 거기서 서로 아무 그것도 없이 막 싸우는 거라니까 비슷하단 말이야. 근데 이 회사가 싸고 여기는 오히려 더 좋아진다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? 그거 팔 때, 손절 칠 때 그거 물량 받겠지. 물량 받는단 말이야. 그거 내가 KMH 있잖아. 이거 20%에서 막 손절 친 사람들, 마이너스 20으로 내려 까는 사람들, 개호구들이지. 그런 사람들의 자본이 똑똑한 사람들한테 막 흘러가는 거야. 이해되지? 간단한 거야. 그러면 그거 안 되려고 그러면 손절이라도 좀 덜 치면 된단 말이야. 그치? 간단하지? 되게 중요한 얘기야. 그리고 4번. 분할매도 분할매수를 권장을 하고 좀 막 오르면 조금씩 분할매도 조금 줄이는 그 습관을 가지라는 거야. 왜냐면 갈 때 있잖아? 내 아이디어가 맞아 척 하잖아? 그러면 이게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해.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한다니까? 근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최근 이제 급등 중 유투아이도 그렇고 가온미디어도 그렇고 내가 없으니까 미안하다 아는 후배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. 그리고 떨어질 때는 반토막 정도가 아니야. 3분의 1토막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.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. 얼마나 더 갔다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는 아주 그냥 직벽 들어 아주 진짜 무시무시하게 나온다니까. 이게 샥 떨어지게 돼 있어. 왜 그런 줄 알아? 고무줄이라. 그것도 그렇고 그 이익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. 그러니까 계속 이 회사가 계속 이익이 점점점 올해는 뭐 영업이 100억 벌고 그 다음에 다음 분야 110억, 120억 이런 회사면은 그렇게 되겠지. 아니야. 그런 회사들은 쫙 번단 말이야. 그다음 또 쫙 떨어진단 말이야. 알게 됐지? 유태 같은 거는 그 우리 기대감이 있잖아. 그게 맞춰지면은 그 주가가 유지되는 거고 핸드폰 글라스랑 그 렌즈 그거야. 그런 건데 거기서 이제 그 예상만큼 이익을 못 내면은 다시 이제 주가가 수렴하게끔 돼 있어. 보면 알아. 무조건 맞아요. 그리고 5번.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. 이건 또 3부에서. 뭐냐면 별거 아니고 레버리지 쓰지 말자고. 레버리지.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딱 와닿지가 않는데 내가 이 방송을 좀 질직했어야 돼. 이거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내가 이제 뭐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거 오다가 딱 만나는 분이 있으면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런 걸 또 만나게 되면 또 이렇게 막 설명해야 되잖아. 그 유튜브가 그렇게 진짜 좋은 거야. 잠깐 이거 켜놓고 나는 그냥 저거 잠깐 어디 화장실에 갔다 오면 그래서 내가 보고 있을 거 아니야. 내가 지금 이게 적체가 돼가지고 정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보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는 세 분을 한꺼번에 만나.
한 자리에서? 이제 라이딩이 그 지방에 라이딩이 있어요. 어, 어. 그 간 김에 거기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거기로 오세요 해가지고 세 명을 한 번에 아니 한 명씩 한 번에 만나가지고도 이거 뭐 점점 이거 뭐 논점 노답인 거야 이거. 그래서 세 명을 만나고 난 이거 진짜 의도치도 않았는데 야 이거 방송하면서 진짜 사람들 깜짝 놀랄 사람들 몇 명 만났다니까. 재벌 2세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인기인. 다시 TV와 연결 중이에요. 잠시 후 다시 얘기해 주세요. 야!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금 인기인 얘기하는데 그 어? 인기인 딱 어? 하고 이스몇명어 내가 어떻게 오다가다 이런 사람을 만나? 그 진짜 특이한 사람들 그 배울 거 많은 사람들 되게 많다니까. 그 배울 게 되게 많더라고. 어 이거 뭐 전혀 의도치 않게 막 그렇게 됐어. 근데 이게 내가 유명해지는 게 어떤 거라는 거 알아. 옛날에 엔터에서 좀 있었잖아. 그렇잖아. 그러면 밥 먹고 막 평소에도 이제 그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렇게 돼. 어. 그리고 체형이 너무 특이하잖아. 그러면 그런 친구 있거든. 그러면 저 멀리서도 어! 쟤 걔다 딱 아는 거야. 예를 들면 뭐 강호동 씨 같은 경우 봐봐. 마스크 써도 아는 거야 그냥. 이만기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아는 거야. 그 선생님 뭐 종아리 막 이렇잖아. 그냥 보면 아는 거야. 예를 들면. 그러니까 그 되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어, 사인해 주세요 뭐 하는 거는 한 번이지만 그 받는 사람들이 그거 장난 아니거든. 그 막 밥 한 숟가락 먹으려고 그러면은 와가지고 사진 찍어. 그러고 그나마 나는 내가 여의도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 딱 느껴져. 여의도에서 걷잖아. 그러면 피식 웃어. 냉철. 근데 말은 잘 안 걸어. 혹시 유튜브 하지 않는데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하고 했는데 나는 괜찮아. 그런 거 뭐 좋아. 근데 보면 뭐 식사한다든지 뭔가 바빠 보이면은 막 말고 그런 사람들 없거든. 근데 예를 들면은 좀 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. 그 BTS 같은 경우 있잖아. 그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린애들한테 되게 유명할 거 아니야. 나 같은 사람한테 걔 누군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 어린애들 보면은 걔가 밥 먹던 것도 막 달려가가지고 막 옷 잡아당기고 막 단추 막 훔치고 막 고추 만지고 막 고추도 뽑고 막 그럴 거 아니야. 그럴 거 아니야. 그게 얼마나 저렇다는 거 안다니까. 근데 우리는 이제 거의 교양 있고 성인들 대상으로 하고 어린애들은 없더라고 안 보니까. 나중에도 아마 저건 없을 거야. 아니 나를 딱 보면 눈이 딱 마주치면은 아 나를 저 사람이 아는구나가 딱 느껴져. 근데 이제 그 얘기 안 하고 나도 그래서 연예인 나 저번 날에 이제 옆에 차 마치는데 개그맨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 옆에 있는데 그냥 개그맨 아는 척을 안 해. 근데 나도 엔터에서 있기 때문에 나 연예인한테 먼저 사진 찍자고 해본 적 한 번밖에 없어. 한 번. 딱 한 번 있어. 누군지 알아? 그때 들어왔는데? 어, 그 자기한테 얘기해줬잖아. 그 의리 하는 그 김보성 씨. 그 선생님이 격투기 경기에 그때 자기는 안 갔었나? 자기는 안 갔었지. 우리 그 해가지고 초대권 받아가지고 갔잖아. 가가지고 관장님하고 우르르 갔는데 거기 계시더라고. 로드 FC 거기서 딱 있더라고. 근데 난 진짜 연애한테 사진 찍자고 단 한 번도 평생 해본 적 없거든? 근데 내가 그 선생님한테 처음 말씀드린 거야. 저 사진 좀... 왜 그랬냐면 사실은 격투기를 사랑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거야. 난 사실 그렇게 막 뭐 연예인을 막 누가 누군지 알고 막 그러진 않아요. 근데 격투기를 또 저거 하고 하셔가지고 처음으로 딱 그렇게 얘기를 딱 했네.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 말씀드렸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? 뭐라? 아 가족하고 같이 있어서. 가족은 없었는데 가족은 좀 찾고 계셨었나 봐. 아 그래 아 예 아 예. 그리고 내가 이제 갔어. 그리고 그 뭐 그럴 수 있지. 뭐 사진 찍는다. 나 한 명이지만 찍다 보면 줄 서다 보면 또 막 막 그 사람 얼마나 많은데 많은데 막 30분 동안 사진만 찍고 있을 수도 있잖아. 그런 뭐가 딱 느껴지더라고. 그래서 나 전혀 서운함 없었거든. 근데 내가 가는데 막 오시더니 아이 오더니 아 그럼 사진 한 장 찍자. 그래 이러고 사진 딱 찍었어. 이렇게 딱 사진 찍었다고. 내가 악플 달 것 같지 생각. 아니 괜찮아, 안찮아. 나 뭐 그러지 않아. 다 이해하기 때문에. 내가 사실 관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태 티가 안 나니까 내가.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중요한 이야기. 아 분량 다 됐다 이제 그만하자. 어 레버리지 쓰지 말자. 어 뭐 얘기하다가 이걸로 넘어갔냐. 어쨌든 연예인 보면 사진 찍자.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 성격 자체가 다른 거야. 예를 들면 나는 부동산 담보대출은 좀 쓰거든. 땅 토지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 안 써. 현금흐름이 안 나오니까.
근데 부동산 담보 대출을 쓴단 말이야. 예를 들면 부동산을 계약을 딱 해가지고 내가 대출을 썼어. 1억을 썼어. 근데 원 담보 물건이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야. 떨어져도 내가 이자만 잘 내고 있으면 갚으라는 얘기를 안 해. 어? 그게 값어치가 아무리 떨어져도 갚으라는 얘기 안 하겠지? 근데 주식은 달라. 주식은 주가가 떨어지잖아? 그러면은 갚으라 그래. 근데 사실 주가가 떨어졌을 때가 내가 돈이 제일 필요할 때겠지? 그치? 우산을 빌려줘 내가 자기한테. 그리고 우산 써? 응 써. 그러다가 비가 딱 오잖아? 그럼 그때 자기 우산이 필요할 거 아니야. 우산 가져와. 우산 가져와. 우산 싹 뺏어가지고 비 쫄딱 맞게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은 전혀 구조가 다른 거야. 부동산담보대출하고 주식담보대출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라인을 잘 써야 된다니까. 근데 굉장히 많은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한 1억 있잖아? 그럼 한 2억씩 막 쓰고 막 그런 사람도 엄청 많아. 엄청 많아. 내가 이때까지 여기까지 막 이렇게 그래도 오랫동안 여의도에서 이렇게 커뮤니티 있는 동안 사실은 그 사이에 사라진 사람들 있잖아. 말도 없이 사라지고 말하고 사라지고 사라진 사람들은 주식판에서 이제 아웃되고 퇴출된 사람들은 사실 수도 없어. 내가 마음 아픈 가슴 아픈 경우 되게 많이 봤어. 그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풀하우스 딱 나오잖아? 그럼 걷다가 풀하우스로 여기서 인생 역전하겠다고 걷다가 배팅을 딱 때리는 거야. 그럼 상대편 포카대 진짜 죽는 거라니까? 그냥 딱 거지 되는 거야. 그런 거 있잖아. 막 도박 영화 보면 풀하우스 딱 하고 딱 돈 딱 가져가려고 잠깐! 딱 포카드 딱 현실 오버했던 와 머리 띵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게 그걸 나는 봤어요. 그래서 적정선 내가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선에서 딱 써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웬만하면 쓰지 말자는 거. 그 6번이 더 중요한 건데 1, 2, 3, 4, 5를 다 적어하면 그 6번이 중요한 건데 그건 이제 나중에 나중에 하고 그래서 아 이번 주 한 주 잘 저거 했어. 아버님이 이번에 날 믿으니까 그때 부동산 판 거 계약금 딱 저거 들어올 때 내가 말씀드렸잖아. 지금 주식 사야 된다고. 엄마가 사지 말라 그랬어. 아니 어머님은 그냥 좀 무서워서 그러신 거고. 근데 아버님은 아버님 돈 좀 보내세요. 그날 내가 이틀에 걸쳐 했거든. 다 안 나고 조금 조금씩 나눠서 좀 보내시라고 했어. 본인 계좌로. 근데 다 그냥 뭐 왜? 아니 좀 기다려. 바로 싹싹 다 넣으신 거야. 그거 샀던 것도 이제 딱 수익 나잖아. 조금 이제 정리해가지고 도로 또 이제 또 좀 돌려드리고 이제 그런 그렇게 밸런스 찾아가면 되잖아. 좀 얕게 해야 된다니까 주식을. 그냥 막 간다고 백강선생 오른다. 백강선생 따라 붙여야 돼서 그럼 들어가세요.